저는 정치는 타이밍, 그리고 본인이 욕심, 원한다고 되는 게 정치가 아니에요. 제가 늘 지켜보는 정치는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국회의원까지는 하더라고. 그렇죠? 국회의원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감동을 줘야 돼요. 그 감동이 뭐냐? 잘난 척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면서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묘한 얘기인데,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돼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문재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언변이 뛰어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가서 쇼맨십이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토론을 잘합니까? 그 무엇도 특출나게 잘하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원하는 거야. 눈물 나게 원하는 거야. 문재인이 없으면 우리 민주정이 망할 것 같은 절실함이 있을 때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나는 그러냐. 갑자기 내가 울컥하는데 나는 문재인을 바라볼 때 그랬거든. 저 사람이 꼭 우리나라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절실함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던졌거든. 1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지지자와 정치인이 신뢰관계야, 신뢰관계. 문재인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겠다. 문재인은 절대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확신이야, 그게. 근데 그런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후보 시절에 뛰어난 언변이 있었나? 아니에요. 쇼맨십이 있었냐? 아니에요. 뭘 한다 그러면서 나댔나? 아니에요. 문재인 대표 초청 토론회라고 해놓고 패널들 얘기 듣다가 오시는 분이었어요. 기억 안 나요? 문재인 대표 초청 토론회야. 갔어. 패널들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옆에서 껌뻑껌뻑 자기 토론회인데 얘기만 듣다가 문재인 대표도 한 말씀 해주신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게다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저 토론회에서 멋진 말, 감동적인 연설을 하진 못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는 거야. 그랬잖아. 그 토론에서 빛나지 않는 문재인이었지만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빛나게 해주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벌써부터 뭐 이낙연이니 누구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말 이해 가세요? 응? 얘기할 필요 없어요. 대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떤 인물이 나타날지 모르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요. 벌써부터 이낙연이다 이런 얘기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뭐라 제가 무슨 얘기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이 아직도 1년 10개월이 남았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중하세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우리 대통령 이제 많이 보고 싶어도 1년 10개월밖에 못 봐요. 무슨 차기 얘기를 합니까? 응? 내년부터 차기하게 얘기하세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할수 있는 온 힘을 밀어주세요. 응? 안 그래요? 지금 차기 얘기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지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차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 권력에게 줄 서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힘 빠지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은요, 차기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이긴 사람 밀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민주당의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됐다 그래갖고 민주당 안 찍을 거예요? 찍어야죠. 왜?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정권 연장은 필수입니다. 응? 별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인들이 나뭐 해야지 뭐 어디 도전해야지 어디 도전해야지 도전하는 건 좋죠. 정치인들의 가장 덕목은요, 문재인에게 배워라. 신뢰감, 그 신뢰감을 줘라. 지지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는 건요,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정다정님, 언제 오셨어?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서한님, 대표님 생각에 너무나,
그렇죠. 내 얘기는 공감이. 그러니까 저는요,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저도 한 명의 저기 지지자거든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우리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은 좋은데 욕심이 많아 보여. 눈에 보여요. 정치인들만 몰라요. 영수호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만 몰라.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똑똑한데요. 말 잘하고 막 그러면 야 쟤는 욕심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런 게 보여요. 어떤 사람이 뭘 하면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믿음이 안 가. 저 사람은 야, 뭔가 부족해 보여.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단한 명. 저 사람은 내가 이끌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되게 울컥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 된다, 되고 싶다고 나대고 자기의 어떤 비전, 목표를 막 보여줘요. 우리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를 자랑해요. 나좀 봐달라 그러면서 막 모든 대통령 후보들은 여태까지 그랬어요. 근데 저기 밑에 의자에 앉아갖고 혼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를 보고 있었어요. 단상에서 연설하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을 본게 아니라 우리는 저 밑에서 대통령 절대 정치를 안 한다는 사람들을 국민은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인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땠어요? 자기는 정치할 마음이 없다는 저 밑에 앉아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손을 우리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지자들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지지자들은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정치 안 한다는 사람 나에게 다가가서 지지자들이 손을 잡고 끌고 나온 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왜? 저 사람들은 자기가 저 대통령 되겠다고 떠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꼭저 사람이 성공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 한다는 사람의 손을 잡고 끌고 나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해요? 여러분들 마음이랑 저랑 똑같은 거예요. 저분은 정치 안 한다는 사람을 우리가 억지로 손을 잡고 끌고 나와갖고 대통령을 시켜놔갖고 저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재인이 아파하면 내가 아프고 문재인이 위기하면 내가 더 마음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대통령 앞에 시민들이 나서서 총알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간절함인 거예요. 맞아요. 간절함. 정치를 안 하겠다는 사람을 손을 잡고 끌고 나오게 한 거는요, 그만큼 정권 교체가 많은 민주진영에는 간절했던 거죠, 간절했던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랑 가장 잘 통하느냐면요, 제가 방송을 하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잡고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2013년부터 따라다니면서 찍고 그랬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글을 항상 봤거든요. 단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정치인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카메라 있을 때랑 뒤랑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카메라가 있을 때나 없을 때는요, 그냥 문재인이에요. 이건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2014년도 세월호 참사 때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단식했어요. 그 사람들 카메라 있을 때의 모습과 없을 때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이자 당대표 이전에 국회의원은요, 카메라가 있든 없든 그냥 문재인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는 마음먹죠. 딴거 없어요.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2012년에 떨어지시고 제가 가장 불안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이 대통령 안 할까 봐. 자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났다고 혼자 자책하시고 나 내가 정권 박근혜에게 져서 이 나라가 어?
이렇게 막 국정교과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무겁게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분이. 그럴 때마다 제가 제일 문재인 2014년 14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김한길이 흔들고 국민의당이 막 분당하고 그럴 때 문재인 필패론을 막 얘기했어요, 그때. 그때 가장 위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2015년도가 문재인 대통령에겐 가장 위기였어요. 왜 그러냐? 당이 쪼개질까 봐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해버릴까 봐. 그때 2012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훌훌 털고 2013년에 국회의원 도전해갖고 배지를 달아요. 그때 2015년에 하도 민주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니까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당이 쪼개지는 걸 막을까 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가 대통령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쪼개지는 걸 막으려는 생각도 하셨을 거라고. 그때 내가 제일 와 저분은 자기가 킹메이커가 될까 봐 제일 불안했었어요. 문재인이라는 분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도 정권 교체가 굉장히 필요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에게 불출마 선언하고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딴 후보에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뛰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까 봐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진짜 저는. 근데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때 다 이겨내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위기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느낀 게, 야, 내가 생각했던 정치를 안 한다 그랬던 문재인이라는 분은 뒷면이 되기 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부터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문재인은 태산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정치도 모르고 굉장히 아마추어 냄새가 나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엄청난 조중동과 수구 세력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대선이 끝났는데도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때 흔들리지 않더라고. 와, 그래갖고 산이 무너지면 무너졌지 문재인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뚝심 있게 그냥 생각하시면 조용히 가더라고. 억울해도 그걸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되게 무서운 분이거든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와, 저 사람 이번에는 꼭, 그러니까 2012년에 대선 패배가 자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2016년도, 그러니까 그 2017년 대선은 목숨 걸고 하더라고. 목숨 걸고. 그러니까 혼자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는 건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못 됐다 그러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으셨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눈빛이 변하시더라고. 본인의 정치 욕망의 눈빛이 아니라 나를 믿고 지지해주는 국민들을 위해서 눈빛이 변하더라고. 와, 그때 그걸 보니까, 야, 강한 분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의 열망을 늘 2012년 대선이 지고 나서 고개를 떨구셨던 분이 어느 순간 국민들이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면 돌파를 하더라고. 아, 우리 지혜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되게 즐거웠어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늘 카메라를 비추고 그때는 그냥 당대표인데, 당대표 아닐 때 솔직히 너무 경호가 허술했어. 여러분들 알죠? 그냥 국회의원이었다가 당대표 되고 불출마, 2016년에 불출마 선언하시고 하니까 보좌관 한 두세 명밖에 안 따라다녀. 근데 그분은 그때부터 거의 대선 행보였거든요. 문재인 떴다 하면 난리가 나는데 너무 불안한 거야.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 불안해. 그냥 경원도 없어. 경원도 없고 그냥 보좌관들 두 명인데 그냥 여기저기서 악수하려고 와.
제가 진짜 옛날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카메라를 비추고 있으면서도 이상한 사람 있나 주변에 항상 봤어.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 찍고 다니면 혹시나 이상한 새끼들 주변에 있나 그거부터 봐 내가. 진짜 그거부터 봤어. 혹시나 이상한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이상한 짓 할까봐 늘 카메라 대면서 주변만 맨날 보고 있었어. 이렇게. 그랬다가 막 혼자 시나리오도 썼어. 무슨 일이 있으면 카메라를 던지고 뛰어들어서 막아야지. 막 그런 생각도 했어, 혼자. 진짜라니까. 나 그런 생각도 다 했어. 그래갖고, 막, 왜 그러냐면 절실했으니까. 저분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때 제 방, 블랙스완님 기억나시죠? 내가 맨날 카메라 보면서 그 당시에 막, 되게 절실했거든. 오션블루님, 이건 뭐 정치학 개론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그거예요. 하루하루 문재인이라는 대통령과 동시대에 산다는 거는요, 너무 자랑스럽고 제가 문빠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몸을 던졌는지.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그와 동시대에 사는 거에 너무 영광스럽고 제 40대를 문재인에게 모든 걸 바칠 수 있어 갖고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 자다가 일어나도 기분 좋아요, 지금도. 어쩔 때막 지지율이 떨어졌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지지율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것만으로도 어쩔 때 자고 있다가 아침에 눈딱 뜨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쵸? 우리가 잘하면 되거든요. 국민들이 잘할 수 있거든요. 정치라는 게 매일 잘할 수는 없어요. 정치라는 게 매번 순탄하게 어떤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기 얘기하지 말라고요. 지금 뭐하러 차기 얘기를 해? 진짜 마음 같아서는 한번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 지지자들의 마음인데 지금 뭐하러 차기 해갖고 얘기해갖고 1년 아직 10개월이나 남은 아니 3월 1일이니까 한 1년 8개월 이상 남은 대통령에게 힘을 빼요. 그러지 마세요. 그 뭐하러 그런 얘기예요? 대통령이 끝까지 집권 한달 전까지도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 주자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대통령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차기, 즉 미래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걸 많이,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과거 권력을 무시하는 걸 많이 봤죠.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어땠어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열린 우리당 탈당하라고 난리치고 대통령 정당에서 나가라 그러고. 그게 왜 그래요? 현재 권력보다 미래 권력이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권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해서 대세론이 있는 정치인이 계속 인기가 올라가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힘이 빠지죠.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과 내가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줄 아세요? 대선 하루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미래 권력이 하루 남은 과거 권력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잘하고 눈치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누굴 쳐다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선되는 그런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층이 생기면 아무리 미래 권력이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랑 밥을 먹었대더라. 문재인이 이낙연을 찍었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민주당의 미래 권력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굴 쳐다보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할 필요 없어요. 왜?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은 이미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대통령에 못 나가니까 결국은 강력한 문재인을 지키고자 하는 이 코어 지지층들이 문재인의 시선을 바라보지 그 사람들의 언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공감하시죠? 착각하면 안 돼.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돼갖고 보다 강력한 개혁을 하겠습니다. 넌 탈락이야 그냥 그 순간. 내년 만약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문재인 정권에서 개혁한다 그래놓고 개혁이 터진 정부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는 순간 넌 탈락이야. 어? 그런 얘기하는 인간이 없을 거예요. 다들 당선되려고 그러면 어때?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을 이어서 대통령이 퇴임하고도 끝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대부분 안 봐도 뻔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을 다할 거다. 안 봐도 나는 내년 대선 경선의 레파토리를 벌써부터 알 수 있어요. 응? 왜? 그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오늘 뭐 심층 분석이고 38이고 지랄이고 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5년 하면 굉장히 아쉽죠. 아니 녹화를 안 했네. 5년 하면 너무너무 아쉽죠. 아쉬운 거 없어요.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쉽죠. 문재인 대통령 5년만 뭐 4년만 더 해줘서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지금 민주 진영에는 어른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진짜 문재인의 진가는 퇴임 후에 민주 진영의 큰 어르신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서거하셨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셨죠. 왜 민주 진영이 여태까지 무슨 일이 생기면 우왕좌왕했냐? 찾아갈 어르신이 없었어요. 결국 문재인이라는 가치는 퇴임 후에 민주 진영이 흔들릴 때 문재인의 메시지 하나에 모든 민주 진영이 그의 말에 따라서 정치권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더 큰 행동이죠. 정치는 안 하시고 떠나 있겠다고 하지만 굉장히 나라가 뭐 어려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민주당은 더 강력한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한마디 하면 현재 민주당에서 뒷걸음 치던 애들도 아, 지금 갑자기 그 문재인 메시지 한번 나오면 지지자들이 가만둘 것 같아요? 저는요. 제대로 민주주의 50년 이상 100년 장기 집권을 해서 이 땅에서 수구 세력을 없애려고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큰 어르신이 민주 진영의 굵직한 어르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 절실했거든요. 과거 우리가 위기 때 찾아갈 사람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들 때 찾아갈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소주 두 병을 드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제이나 일로 와라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힘들 때 찾아갈 어른 한 명 없이 오히려 노무현이라는 내가 가장 존경했던 형을 가슴에 묻고 대선에 도전해서 모든 걸 삭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들은요. 정말 좋은 어른을 얻은 거예요. 민주당의 문재인이라는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퇴임 후의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적폐들은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은 전두환이 살아있어요. 전두환이 살아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찾아가요? 찾아가다 욕 뒤지게 먹어요.
한마디로 부끄러운 자기 정치 선배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네임덕 없는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퇴임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쉬워했던 대통령이 민주진영의 큰 어르신으로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민주진영에는 큰 보배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세요.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은 집권 후에 민주진영의 30년, 40년 집권 체제를 견고하게 갈수 있는 민주진영의 어르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해찬 대표 은퇴하셔갖고 두 어르신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해찬의 훈수가 나오고 문재인의 태산같이 흔들리지 않을 때 위기 때 한마디가 나오고 이해찬의 훈수가 나오고 여태까지 민주진영에서는 민주당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죠. 이제는 지지자들이 민주당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현상이었는데 이제는 위기 때 되면 이해찬을 쳐다보고 문재인을 쳐다볼 수 있는 지지층의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걸 보셔야 돼요. 저쪽 이명박을 찾아가겠어요. 쥐를 찾아가겠어요. 닭을 찾아가겠어요. 아니 제가 요즘 뭐 정치가 좀잘안 풀려갖고 제가 요즘 뭐 제가 거의 검찰총장직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제가 우리 선배님들 좀 전직 대통령 좀 찾아가려고 그랬더니 한 새끼는 지금 뭐 가택연금이고 한 XX는 지금 깜빵에 있고 제가 지금 누구 찾아가야 됩니까? 아무도 찾아갈 데가 없어! 전직 대통령이라는 쥐, 닭, 걔네를 찾아갈 거야? 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늘 여러분들 있을 땐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만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있을 땐 모른다.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너무 그 자리, 빈 자리가 되게 크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제가 얘기하잖아. 1년씩, 문재인 대통령 퇴임까지 힘들지만 정치를 외면하지 마시라고.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대통령 잘하겠지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국민이 되지 말고,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1년 6개월 정도만 대통령 앞에서 싸워주는 국민이 되자고. 얼마? 3년 반 동안 잘했잖아, 우리. 그렇죠? 3년 반 동안 잘했잖아. 검찰개혁 정치권이 한거 아니잖아.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지지율 견고하게 하는 거 정치권이 한거 아니잖아. 국민들이 했잖아.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잘하겠지 하면서 박수치는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 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싸우는 국민이 되잖아. 그래야지 그가 없을 때, 아, 그래도 나는 문재인 대통령 5년 때, 진짜, 나름 할수 있는 건다 했다. 댓글 하나 더 쓰고. 그쵸? 나쁜 놈들한테 전화해갖고, 항의 한번더 하고. 뭐, 그랬지, 뭘.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정치 때문에 머리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정치 때문에, 머리 아파요, 스트레스 받아요, 할수 있어요.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금방금방 날아가는 거야.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죠? 정치?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 검찰 윤석열 보면 스트레스 받아. 그래도 대통령 보면 기분이 확 좋아져.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 막 지랄하는 거 보면 열받다가도 그래도 대통령이 검찰에 뭐 지시합니다. 한마디 하면 그냥 풀려요. 어? 그왜 그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있을 때 잘하자고. 너무나 단순한 논리인데,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정치를 외면했어요. 진짜. 나 사회, 그 당시에 제가 20대,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라서 한창 막그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나이라서
지금 먹고 살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정치를 외면했어요. 야, 투표만 1번, 1번, 아니, 투표만 민주당 찍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결과, 10년 동안 내 가슴에 멍이 있었죠. 뭐,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 개국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존경스러워, 존경스러워. 진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의 사랑을 많이 받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근데 여러분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퇴임할 때 우리가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박수만 칠까 아니면 대성 통과할 것 같지 않아 전부? 아마 지지자들 아쉬워갖고 울고 난리 날것 같아, 씨. 그치? 내가 보면 수고하고 박수 치는 것보다 뭐 나라 망하는 것 같지만 울고 난리 칠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러니까 다음 차기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차기에 정권을 잡아도 지금같이 그 어떤 대통령도 사랑 못 받아. 다음 정권 잡아도 그 누구도 문재인만큼 사랑 못 받아. 진짜. 단 거의 문재인만큼 사랑받을 사람이 있어. 바로 조국이야. 그런데 내가 방송에서 말을 안 해. 지금은 조국을 아낄 때야. 아마 저랑 똑같은 얘기할걸요? 문재인만큼 몸을 던져서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 조국이야. 근데 그 조국을 왜 내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하냐?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조국 장관은, 조국 교수는 넘어설 때지 정치에 끌어들일 때가 아니야. 알겠죠? 조국은 지금 정치에 끌어들일 때가 아니야, 당신들은. 그러니까 조국을 정치에다가 얘기를 하지 마. 유시민도 얘기하지 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짜 사랑한다면 아껴라. 진짜 사랑한다면 아껴라. 조국과 유시민은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운명처럼 짠! 나타나게 시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당당하게 무대에 설수 있는 분위기를 항상 우리가 시대가 요구하게 하면, 짜잔! 하면서 등장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아껴야 돼.